부영아. 아저님. 여긴 웬일이냐?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? 이분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? 웬일이십니까? 도치를 만나러 왔다. 나가 있거라. 예. 예. 날 보자셨습니까? 할 말이 있어. 말씀해 보십시오. 부영이를 데려가야겠다. 왕자님이면 법도 없습니까? 부영이는 내 노비입니다. 처음부터 노비는 아니지 않았냐? 부영이가 명사국 귀족이었다는 것을 모르느냐? 그거야 옛날 얘기지. 명사국이야 망해서 우리 부여의 복속이 되었고 지금은 부여 법에 따라서 내 노비란 말입니다. 노비를 풀려면은 돈을 내시든가. 얼마인가? 저 아이가 청동전으로 5,000냥, 저 아이의 동생 둘, 만냥을 내시면은 내 언제든지 풀어드리리다. 만냥이라니! 나의 말이 어딨어! 값이야 내가 정하는 거지? 법으로 따져도 하등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지금 풀어주면 내가 언제고 그 돈을 갚겠어. 난 말이오,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현물이 없으면은 우리 아비 어미 말도 못 믿는 사람이오. 나중에 돈을 구하면은 다시 오시오. 지금 내 처지가 그만한 돈을 구할 능력은 없구나.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. 내 반드시 널 풀어주마. 왕자님.